자리에 가서. 안녕하세요. こんにちは. 黒川監督としました。上田です。今日はたくさんね、満席でお集まりいただ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ちょうど1年前にこの前集まっていただいたキャスト、本当に監督の安田さんと来られてませんけれども、あの上田さんはじめとても楽しい撮影でした。そんな僕たちが過ごした時間、楽しさがこの映画にたくさん詰まっていると思いますので、ちょっと重たいテーマの作品で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間を楽しんで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楽しんでいただけたら嬉しいです。いただけてたら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독을 맡은 오레다입니다. 이렇게 자리가 채워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딱 1년 전 지금 여기 같이 있는 한국을 정말 대표하는 배우분들과 그다음에 여기 계시지 않지만 베드나 배우를 비롯해서 정말 즐겁게 촬영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 재미가 아마 영화에도 많이 대두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영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니치와 송강화です. 너무 반갑고요. 그 3년 전에 기생충으로 인사드리고 이게 딱 3년 조금 지났는데 이게 3년이라는 시간이 참 어떻게 보면 참 길더라고요. 네,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브로커도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한국 영화들이 많이 선보일 텐데 더욱더 풍성한 계절이 되고 예전처럼 그렇게 극장에 오셔가지고 브로커를 보면서 또 뭐랄까 우리 살고 있는 인생도 생각하고 주변에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영화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로커에서 소영이 형 맡았던 아이유 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거의 막바지, 오늘 막바지 무대 인사 중인데 이렇게 환하게 환대를 해주시니까 너무나 힘이 납니다. 이제 저녁 시간인데 저희 영화를 보면 그 공복에 보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형사분들이 너무 맛있게 많이 드셔서 그 배고픈 줄인 배를 얼른 더 맛있는 걸 드시면서 또 배를 채우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 영화 보신 그 기운으로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계신 부분이 8번째 본다고 저희 개봉한 지 이제 한 4일, 5일 차인데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그 이 브로커에 대해서 전혀 사전 정보가 없이 보셨는데 제목만 듣고 약간 액션 영화인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되게 깜짝 놀랐다 그러셨는데 저희 영화가 뭐 범죄도시 같은 그런 막 빵빵 막 액션 터지는 영화는 아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또 다정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화를 보신 여운을 가지고 네, 집에 가셔서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극장이 꽉 차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한동안 이제 극장과 영화계가 힘들었는데 열심히 힘을 내서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저녁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입성은 좋은 SNS에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하고 올라갔습니다. 촬영 인사 고맙습니다.